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고요.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쪽에 수익 인증, 저희가 어떤 종목 매매해서 수익 냈는지 그대로 가감 없이 여기 보시면 회원님들 그 계좌 사진에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까지도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올려드리는 수익률이 거짓이 아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자세하게 올려드렸고,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여기 아이디 있죠?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사칭 채널 요즘에 많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무조건 카카오톡 아이디로 HRB2019 친구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에이스토리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이너스 3.86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86 나왔는데, 오늘 뭐 그만큼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뭐 진짜 에이스토리의 뭐 악재가 빵빵 터졌다? 예,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오늘 뭐 코스닥만 넣고 보면은 상승과 하락의 이제 비율 자체가 1대 4 정도 나왔기 때문에 300에서 한1200 정도 대략. 예, 그러면 당연히 하락한 종목이 많이 있겠죠. 물론 뭐 3.8%가 적게 빠진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등락폭을 크게 가져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3%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지금 마지노선은 저희가 지금 최후의 보루를 여길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음봉이 나왔죠. 요 음봉.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을 양봉으로 딱 반등을 시켜줬는데 여기서 시장이 밀려가지고 우르르 같이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이 양봉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요 음봉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크게 얻을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 이게 시장 때문에 빠진 건지 혹은 시장이랑 상관없이 뭐가 안 좋아가지고 빠진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으려면은 내일 구간을 한번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표본이 많은 많을수록 데이터의 그 신뢰도나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음 구간에 양봉이 나오는지 혹은 음봉이 나오는지 그리고 음봉이 나올 때는 이 전저점 최근에 가장 저가 라인인 요 자리 지금 얼마죠? 저가가 25,650원. 그러니까 25,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그리고 앞 구간을 놓고 본다면은 딱요 자리 되겠죠? 예. 26,000원 요 자리. 26,000원 라인을 깨주는지 안 깨주는지 무조건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차트상 이게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이게 내려오는 역추세에 또 단기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도 내려가고 고점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적어도 양봉 두 개는 연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몸통이 달려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봉 두 개가 나오기 전에는 아, 오늘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날에 기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는 건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거겠죠. 예, 프로그램 매도가 22,900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도가 2만 주입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분봉을 보면은 역시나 오늘도 9시 58분 10시 부근이 그날 주가의 좀 저점이 되었는데 오전에 하방 나오고 이게 캔들만 보면은 음봉이 마이너스 3.8%이기 때문에 아 하루 종일 질질질 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전에만 딱 빼놓고 오후에는 대부분 그냥 횡보를 합니다. 이 아침에 빠졌던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이 음봉이 좀안 좋다. 혹은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매수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했겠죠. 예. 그렇다고 오늘 하루 종일 양매도로 막 진짜 장 끝날 때까지 패대기 쳐서 음봉이 저렇게 마이너스 3%짜리가 크게 나온 게 아니다. 요 정도만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라마 하는 날이죠. 오늘 좀 볼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최근에 살짝 그 초반에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반에 진짜 열심히 챙겨보고 했는데 그때만큼은 확실히 좀 이게 아무래도 갈등 구조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약간 멜로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살짝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보긴 봐야겠죠. 예, 재미는 있으니까.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내일 양봉인지 음봉인지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날 종가 위로는 올려주는 양봉이 나와야 아 이게 추세가 그래도 전환하려고 하는 힘이 남아있구나 요거를 체크할 수 있지. 내일 뭐 진짜 그냥 1%짜리 양봉 나온다 하면은 내일 그 1%짜리의 진짜 작은 양봉 하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이 하방 구간으로도 열릴 수 있는 지금 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언제든지 밀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위쪽으로도 언제든지 양봉 하나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디 한쪽이다 라고 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당연히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다 확률과 뭐 추측이나 이런 통계, 경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다 아래다 라고 말할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로 나왔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와 아래로 밀렸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 두 개를 종목을 매수할 때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 자리를 깬다 하면은 투매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투매 나올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갭구간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뭐 갭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무조건 메꾼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기에는 그 정도로 A스토리의 투시 미션을 끝났다? 혹은 재료가 아예 소멸됐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이 초반 구간에 우영호가 진짜 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흥행 모멘텀으로 쭉 올라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를 진짜 올릴 생각이 있다 했을 때 가져오는 재료들, 시장에 나와줄 재료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추세를 좀 봐야겠죠. 당연히 오늘 CPI가 중요하겠지만 내일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뜨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좀 깔아앉는지 이런 것까지 보시고 이게 중대형주나 뭐 중소형주 다 자기들만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더 패턴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A스토리는 완전 개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서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개잡주랑 거리가 멀어서 지수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수 영향 맞춰서 프로그램 매도도 나올 수 있고 결국 오늘 CPI 예, 요거에 따라서 이번 주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에 대한 시장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26,000원 요 저 이날 시가죠. 이날 시가 이탈하면은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비중 좀 줄여주시고 혹시나 종가 기준으로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장 오후에 아래꼬리 달리면서 회복해주고 하는 그런 액션까지 좀 기대해볼 수 있겠고 10시 넘어서 보통 하락하면 10시 정도 오늘처럼 10시 정도에 딱 하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는데 10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시, 12시인데 아침에 시가 대비했을 때 계속 내려가고 있다. 예, 이런 거는 장중에 양매도를 두들겨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중대형주들은 오전 네, 하락할 거면 그냥 하락해놓고 대부분 그냥 횡보 혹은 횡보 약세 혹은 횡보 강세 반등이겠죠. 예, 오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반등인데 이 정도 흐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캔들이나 패턴 같은 거를 최대한 좀 데이터를 얻어내야 된다. 근데 오늘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찍고 온 종목도 어제 양봉 나왔는데 바로 또 음봉 큰 거 나오면서 상승을 다 반납한 혹은 최근에 반등 나오나 하는 분위기를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시장 같이 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